안녕하세요. 여전히 감성 캠핑을 꿈꾸지만 난민 캠핑을 하고 있는 하이웨이 TV입니다. 이번에 감성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로 도전을 포기했던 화목난로를 솔베이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 나왔기에 큰 맘 먹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화목난로 떼면 감성에 플러스 1 되는 건가요? 저희가 구매한 건 대형 사이즈인데요. 대형 사이즈 일단 이만해요.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 난로와 연통 5개가 기본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. 나머지 연통과 화상 방지 캡과 불티 방지 캡 등 나머지는 다 옵션 품목으로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. 가방도 마찬가지고요. 난로를 한번 먼저 보면은요. 양쪽에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. 들어서 보면 다리는 원터치 형식으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배를 털어낼 수 있는 제바지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. 요거는 난로 화로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쪽으로 돌려서 보면 불보기 창이 있는데 좀 불보기 창이 좀 크게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구성품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조립을 해가지고 밖에서 시연을 한번 한 다음 화목난로 설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통 사이즈는 60mm, 6cm 짜리입니다. 헐. 바보. 뭔가 어설퍼, 항상. 잘하네. 연통 연결하는 순서는 없어? 잘 모르겠어요. 그럼 뭐야, 그 고리는? 이거는 화력 조절 댐퍼. 아. 이걸 돌림으로 인해서, 이걸 이렇게 돌려서 막히고, 열리고 해서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댐퍼입니다. 우선 조립을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시연을 한번 해보고 이상이 없다 하면 저희 텐트에 설치를 하겠습니다. 텐트 이 스킨에 맞는 홀잭을 잘못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은 제대로 설치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전에 난로 잘 아시는 분이 다녀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중 연통 설치하고 방염포 요 방염포를 감아서 내면은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중 연통에다가 방염포를 가지고 뚫뚫 말아서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고요. 계속 쓸 것 같아요, 근데. 귀찮으니까. 우리는 감성이 아니라 생존이니까.
오케이. 우여곡절 끝에 감성을 플러스 1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생존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화목난로 설치기였습니다. 설치기 맞나?